자, 50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강의실이 굉장히 꽉 차고 화기애애한 느낌이 나는데요. 반장 옆에 든든한 그리고 너무 잘생긴 믿음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새신랑으로 돌아온 개그맨 김길이, 그리고 홈쇼핑계의 아이돌 쇼호스트 이민호! 야, 저기 우리 김길이님 얼굴에 행복이 써있어요. 해피! 이제 보통 소개를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 그리고 또 배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수식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새신랑 김길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알았어요. 자, 이민웅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 중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요, 네.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덕후입니다. 예수님 덕후, 성경 덕후. 원래 성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하잖아요.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민웅 씨가 쇼핑 호스트거든요. 아, 네네. 정말 이분은 떨어진 신발을 갖다 줘도 팔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쇼를 안 믿는 분들도 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자, 이 성경책 요거를 좀 소개를 하면서 팔아 주십사. 아, 성경을요? 음악은 그러면은 뭐 알아서 나중에 산타 마리아들이 깔리거든.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민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팔아봤지만 성경 말씀을 또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는 예수님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싶다면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이거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게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실인 줄 믿고 끝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동이다. 아니, 우리 최복순 씨가 반장이시거든요. 이 두 형제를 보니까 어떠세요? 뿌듯하세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 믿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가기 전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지막 50쇼를 할 때는 김길 씨 꺾기춤을 한번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50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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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세계로 50쇼! 자, 이제 로마서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석달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당하게 되었어. 그러다가 네로 황제로 바뀌었을 때 유대인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로 자리를 잡게 돼버린 거. 그래서 갈등이 엄청 생겨서 1장부터 11장까지 맨 그 얘기를 한 거야. 차별하지 마라. 뭐가 중요한지 알지 않느냐. 오직 예수다. 이 얘기를 쭉 해왔어요. 정말 내용이 궁금하다? 여기 뜨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은 뭐냐면 실천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잖아.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대입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12장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하우투를. 자, 우리가 12장 1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제물을 올리고 하는 제사는 끝났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곧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 오늘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할 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난 정말 회개하고 싶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봐봐봐 그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 정의로 내 도덕심에 이게 맞는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는 그게 영적 예배며 그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의 은사 있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를 잘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제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써요. 그러면서 14절은 야 여기서 우리가 실천하기 너무 힘든 일들이 쭉 나온다. 잘 봐봐요. 박해하는 자를 그러니까 자기를 엄청 미워하고 원망하고 박해하는 자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있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축복해라. 그리고 뒤에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우는 거는 돼. 근데 민웅님 그런 거 없었어요? 난 옛날에 그랬거든. 나보다 박민선 언니가 프로그램이 더 많아. 예를 들어 막 진짜 박나래가 일이 더 많으면 집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 즐거워해 줄 수가 없고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즐거워해 주며 기뻐해 주라는 거야. 이거 쉽지 않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는 선배님 이 네. 기뻐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이게 사실 이때 당시 박해는 또 다른 의미 아닌가요? 지금의 뭐 그렇죠. 그냥 험담하고 뭐 헐뜯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목숨을 가져갈 정도잖아요. 와, 이 어떻게 그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네. 뒤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나한테 피해를 엄청 주고 그 사람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견딜 수가 없어. 내 돈도 떼어맞고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래요. 자,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걔한테 먹을 걸 줘. 그리고 걔를 잘해줘.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얼굴이 부끄러워져. 그리고 어떤 줄 알아?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잖아.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 모든 곳에, 어느 곳에도 개인적인 복수는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지? 미워하는 사람? 응. 한 명 있어? 한 명 아니라 한 몇 명 되지? 근데 이 근데 어떻게 미워하는 분을 네.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느님 네. 앞에 자꾸 구하지.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느님께서는 알 수 있고 알고 계시고 저는 모릅니다. 그럼 좀 알게 주세요. 그렇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3장은 성도들의 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대통령이 계시고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 전 세계에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혔냐? 저 사람 하나님 뽑은 거 맞냐?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쫓겨난 적도 있고 박해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는 곧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폭력을 가하고 종들로 취급하고 그런 이후에도 지금까지의 그 많은 역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어가시는 결과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전 세계, 이 우주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억울하고 왜 그 사람을 뽑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라. 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에 써놨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3장 6절에 이거예요. 세금을 내라!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이야! 나 세금 안 내! 그러고 막 이게 세금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마저 성경에 써놨어요. 예. 네. 성도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 말라. 사랑의 빚이 뭘까? 가장 큰 사랑의 빚은 뭐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빚. 우리 예수님 짤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 어떻게 할 거야? 빚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평생. 우린 못 갚아요. 못 갚는데 하나님이 빚 안 갚아도 된다. 대신에 절대 원수 갚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써놨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게 안 가까워졌게? 가까워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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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적으로 보나 몰라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잖아. 엄마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엄마 괜찮지? 괜찮아? 백독 안 했는데 괜찮아? 우리 엄마 백독 목표하고 있는데. 내일 오셔서 상관은 백독이 뭐 큰 맛이야. 그렇지. 저는 적금 붓는 게 좀 남아가지고. 아 그거? 그러면은 저는 신혼이어가지고. 신혼. 그 연결이 안 되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근데 저는 네. 이거 보고 낮에와 같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항상 저는 밤이 문제거든요. 항상 밤에 사단의 역사가 막 옛날에 많이 이거 했어요. 왜냐면 밤에 항상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만약에 막 되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 일찍 자라. 이게 밤에 아 진짜로 밤에 일찍 자고.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 깨있고 해가 지면 자는 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서도 좀 생활 패턴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진짜. 얘기를 또 쇼핑호스트가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어?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빛의 갑옷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나 그날을 기다리며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죠. 예.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을 보면 요거는 이제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야? 이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왜 둘이 나뉘어졌어? 그래서 뭐냐면 아직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먹는 것도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뭘 하냐면 정죄를 하는 거야. 아, 넌 왜 먹냐고? 어, 너는 왜 먹냐? 너는 왜 안 먹냐?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러나 판단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 왜? 그게 중요한 맥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근데 네가 뭔데? 그 형제가 연약하다고 채소만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냐? 네가 뭔데?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마지막에 설 거잖아. 엄마도 설 거예요. 김길이도 다, 민웅이도 나도 다 설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을 안 주셨어.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모든 혀가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부딪힐 거를 뭐라고요? 형제 앞에 두지 마라라는 건 뭐냐면 아예 이 형제가 시험 들 건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돼지가 속대 안 속대? 돼지 자체는 속대진 않지. 속대진 않지. 그 얘기예요. 아니 꼬꼬댁 닭이 속대냐고. 아니 장어가 속대냐고. 속대지 않지. 속대다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속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형제를 그 음식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20절을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나. 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 엄마. 그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 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리껴. 그 사람한테는 약한 거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도 써 있어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옳아도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려와 절제에 대한 것을 14장에 쓴 겁니다. 자, 15장 넘어갑니다.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요,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고린도에 있잖아요. 로마는 못 가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일꾼으로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한정 지어졌고 그 중에서도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예수 못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온 거야. 사도 바울이 이리 와 예수 믿으면 돼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이방인도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야. 그걸 내가 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어요? 손 들어봐. 이해하겠어요? 머리 위에 하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이제 말 안 한다. 그게 최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표적,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했어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에베소 이런 데서 있잖아. 앞치마 사도 바울이 썼던 거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손만 대도 병자가 낫고 이런 게 바울이 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왜 로마서를 가려는지의 의도가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마게도냐 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았다 이거야. 이쪽 싹 다
돌았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건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전했어. 사도 바울 외에 벌써 들어와 있어. 거기는 안 가. 남이 이렇게 터잡은 데는 사도 바울이 갈 필요가 없잖아. 성도가 정확하게 그걸 써놨어. 그리고 22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막혔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이 지방에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돌았던 곳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가려고 했다.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도 없었잖아. 뭐 없으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꺾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이 있으면 헉 하고 헥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끝이 서바나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면 모든 복음은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엔딩의 내 삶의 마지막은 서바나다. 서바나로 갈 때는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로마를 거쳐가잖아. 그래서 로마를 그때 거쳐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예루살렘의 구제 연보를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이쪽하고 이쪽에서 돈을 모은 게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어렵거든. 기근이 들어. 예,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 주고 그다음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거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를 부탁을 하냐면 3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 이 연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야지. 가져왔는데도 싫어. 넌 잘못됐어. 안 받아. 그러면 다 헛수고가 되잖아. 그거를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모든 걸 다 좀 정리하고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게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 된다? 로마서 16장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무난하고 당부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가 요 갱그레아 여기에 있는 베베예요. 베베.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베가 가면은 너희가 잘 해줘라. 먼저 편지에다가 로마의 그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명 총 또 어떤 분은 27명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동역자의 이름이 쫙 언급이 돼요. 진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이렇게 이름이 자세히 언급된 거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 김기리님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 이민욱 씨. 네. 왜 그렇게 언급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16장에 너무 많은 이름이 나오고 또 이름끼리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쭉이 아니라 이제 그룹핑이 딱딱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이름 어떤 그룹은 노예의 이름이 묶어져 있고 아주 미리 공부해왔어. 그다음 어떤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 그렇지, 묶어져 있고 그렇지. 어떤 이름은 헬라인 이름만 그렇지. 그래서 추정컨대 교회가 나눠져서 노예는 노예끼리 뭐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자리를 바꾸시죠. 자리를 바꾸시죠. 너무... 헬라인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룹별로 좀 모여져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친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이렇게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난 인사한다라고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누구에게 너희가 무난 인사를 가서 하길 바란다. 이건 뭐냐면 야 이젠 좀 섞여라.
1장부터 15장까지 뭔 얘기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야. 얘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 너는 채소만 먹어? 어떠냐? 너 유대인 그리스도이냐? 너 헬라인 그리스도? 어떠냐? 제발 이제 하나가 되어라. 무난 인사해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입맞춤을 진짜 끼리끼리 했어. 그러니까 무난했을 때 내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누굴 만났을 때 이렇게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는 거 1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로마서의 메시지를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전파함은 아주 오래 그 전부터 감추어졌어. 시크릿, 비밀이었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 나타내신 바 되었어. 신구약으로 다 정리해놨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은 뭐야? 구약이에요. 구약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왜 강조했을까? 이방인. 여기에도 메시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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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마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일단 강의들의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민웅 씨. 사실 로마서를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에이. 근데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깊은 뭐 신학의 정수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맞아요. 가장 뿌리인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서로 나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닐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원수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약속하고 가셔야 돼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김기리님. 네. 이때도 많이 갈라졌지만은 네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참 많이 저 나뉘어지죠. 미묘하게 이렇게 다 나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로마서를 진짜 잘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셨어요? 이 로마서를 16장인데 이렇게 오래 머물어서 너무 실증이 나서 길다 이리 싶었는데 뭐 세 번을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깊고 로마서를 더 한층 더 사랑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정말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아름답고 또 감동 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순으로 가기 때문에 20장에서 24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있잖아요. 구호를 쫙 외치면서 아까 좀 꺾기가 네.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서요. 네. 네, 둘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진짜 춤을 못 추는데. 아니, 상관 이렇게 그냥 꺾으시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엄마도 좀 같이 꺾으면서 우리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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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